토종 반달 가슴곰으로 추정되는 동물뼈가 남한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반달 가슴곰이 언제 살아 있었는지, 또 다른 개체가 남아 있을지 등 관심이 집중됩니다. 보도에 정면구 기자입니다. 가파른 산기슭, 비좁은 석회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곳곳에서 동물의 뼈가 발견됩니다. 새끼가 큰 것도 있고 두 마리. 이빨이 남아있는 턱뼈와 두개골도 확인됩니다. 덩치가 큰 포유류의 뼈로 보입니다. 네, 이거 정강이 뼈 같습니다. 이게 약 한 30cm 정도 되네요. 동굴에서 발견된 뼈 일부를 수거해 서울대 연구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DNA 분석 결과 반달 가슴곰, 우스리스크 반달 가슴곰 아종으로 판명됐습니다. 한반도 이남에 살던 토종 반달 가슴곰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에 본래 살았던 반달 가슴곰의 뼈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남한에 살았던 반달 가슴곰의 원형 또는 표준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토종 반달 가슴곰의 뼈나 유전자 정보가 확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남한에서 보유한 우리의 그 반달 가슴곰 그 종을 발견했다는 건 그 학술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죠. 2004년 반달 가슴곰 복원에 나선 정부는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들여온 개체를 지리산에 방세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반달 가슴곰 뼈의 유전자 정보는 국내에서 복원된 반달 가슴곰과도 일치합니다. 환경부라든지 문화재청이라든지 같이 이제 정밀 실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농가에서 사육했던 곰이거나 방사한 개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연구팀은 뼈 연대 측정과 주변 정밀 탐사를 통해 이 반달 가슴곰이 죽은 시기가 언제인지 또 다른 개체가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